안녕하세요. 장성재일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뭐 하는 거 보이세요? 뭐 오리고 있죠? 이거 무슨 뭐 우리가, 옛날 미술 시간에 오리기도 아니고 제가 이거 뭐래, 왜 이거 오리고 있을까요? 네. 그 비밀은, 요 보이세요? 요거 위에? 요거 얘네들? 예, 이거 잉크젯 스티커 용지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사진 용지인데요. 사진 용지 뒤에 저희가 스티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용지. 그래서 사진 용지에 스티커 용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프린터 그냥 이렇게 멋있죠, 이미지. 제가 엠바터 엘레멘토라는 데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 이쁜 크리스마스 이미지들을 저희가 일반 잉크젯 프린터기에서 여러분들 사진으로 그냥 출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너무 이쁘죠. 가위로 다 오렸어요. 하지만 커팅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커팅기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가위질 했죠. 이거 가위질. 왜 그랬냐면 커팅기가 없으니까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좀 잘라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벗겨내시면 솔직히 손톱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벗겨내시고 이렇게 스티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세요. 이쁜 스티커죠?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끈적끈적해요. 제가 뒤는 안 붙인 거예요. 아크릴 뒷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영상 출력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저희가 앱손의 L810으로 출력한 요 용지 세팅한 것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프린터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 저는 L810이에요. 눌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쭉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세로로 할지 또는 뭐 가로로 하실지.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세로로 할게요. 세로로 했죠. 그리고 후면 뒤로 올 거니까 용지 크기를 A4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A4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용지 종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광택지니까 뭐 고광택지 하셔도 되고 막 일반 프리미엄 광택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 사진 전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체 A4니까 뭐 굳이 이걸 안 건드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옆에 뭐 보통 페이지 맞춤 뭐 맞춤 기타 설정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에서 A4 다돼 있죠. 후면 곱지 여기 이제 출력 품질을 여러분들이 표준으로 하실지 고품질로 하실지 선택을 하세요. 저는 우선 그냥 고품질로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쇄. 그러면 이제 A4에 맞게끔 이 스티커 용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출력 걸어놓은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아까 인쇄 모드를 요건 좀 높은 모드로 아까 설정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 용지하고 똑같아요. 스티커 사진 용지는 뭐냐면 잉크젯은 뒤에 그 끈적끈적한 스티커 처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제 이 출력 나오는 거는 여러분 사진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뒷면에 단지 스티커가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화질 어떠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용지에다가 점착을 넣은 스티커 사진 용지. 품질 어떠세요? 이 제가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세요? 품질. 기가 막히죠. 네, 아주 좋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제 스티커 다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커팅기로 자르시든가 아니면 가위로 오리시면 돼요. 제가 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잉크젯 스티커 용지 이미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저희가 자신 있게 요거 소개시켜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거를 떼어 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틈을 요렇게 벌려지죠. 이게 이제 출력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떼어내셔서 그렇죠? 이렇게 떼어내신 다음에 여기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짜잔. 되게 이쁘죠? 요거를 제가 요 가운데다가 하나 더 붙여놓을까요? 이렇게 홍길동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쁘죠? 그래서 이거 구매 저희가 이 프로필 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재밌게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고 아이들과도 재미있게 이렇게 스티커 라벨지 출력해 주시고 이것도 또 다른 스티커예요.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